아니 어제 일단 그 제가 방종을 하고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예. 이번에는 혼밥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잤어 계속. 한 12시간? 12시간을 잔거 같아. 그동안 엄청 피곤했다는 거지. 어제도 커피 3잔 먹고 버티고. 엄청 오래 잤어요. 예. 잠을 미친 듯이 많이 잤다. 약간 비몽사몽 상태입니다. 아, 어제 풀 영상 올린 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랄들을 하지? 영상 보다가 끊고 얘기하는 거 졸라 짜증난다고. 영상을 다 보고 뭐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왜 영상을 보다가 자꾸 끊고 그러냐고. 뭐라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그냥 그냥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고 틀어놓고 같이 여러분들 시청각 컨텐츠도 아니고 나도 뭔가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 예. 아, 지랄을 하더라니까.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이 구독자들도 사회 부적응자 새끼들이 많은가? 짜증나네 진짜. 예. 영상 보다 끊는다고 졸라 뭐라 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존나 끊어먹네. 영상 볼때 처음에 한번 쭉 보고 나 설명하면 안 됨? 초반부터 설명한다고 계속 딸깍딸깍 끊는 거좀안 했으면 하네. 졸라 지랄하잖아, 이거 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말하는 것도 존나 영향가 없다고. 뭐든지 빨리빨리 보길 바라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뉴스를 봐. 니네 왜 그러냐 나한테? 아, 이 풀영상 구독자 이 염치 없는 버러지 같은 새끼들 이거 좋게 좋게 얘기해주고 항시 존댓말 해주고 대우를 하고 그러면은 말도 좀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약간의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 그니까 저 새끼들 다 그냥 댓글 못 달게 해버릴까? 그게 맞을까? 없으신 분 쌤네. 아니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 너무 많네. 말좀 이쁘게 하면 안 되나 어디? 경찰 시청 때문에 엘리베이터 정신 나간 가운데 새끼들. 급난지된 준비교학생 검찰로 넘겼다는데 수신 발언 좀 해주십시오. 아 그거 경찰서장 욕 얻어먹고 그러고 나서 그냥 저기 취하하기로 했대. 네가 좀 정보를 제대로 잘 모르고 지금 들어온 것 같다. 아니 자고 일어나서 이제 딱 풀영상 조회수도 보고 좀 무슨 의견 있나 댓글을 보는데 말들을 너무 그렇게 하니까 짜증나. 씨발 일어나갖고 내가 자꾸 고민하게 돼. 내가 지금 방송으로 버는 돈, 유튜브로 버는 돈, 대비 지금 내가 스트레스가 더 심한가? 내 스트레스가 더 심한가? 아니면 내가 참고 견딜 만한 건가? 아니면 이거는 당연히 견뎌야 되는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저울질을 하게 되네. 말 좀만 이쁘게 하면 좋을 텐데. 좋은 글이 아니라 저렇게 나를 까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에만 좋아요를 쳐누르잖아. 애새끼들이 약발방 때부터 보던 새끼들이 많다 보니까 공격적인 성향, 반사회적인 성격, 사회 부적응자, 이런 새끼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말을 해도 꼭 DC에서 싸지르는 것 마냥 저렇게 얘기하잖아. 저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겠냐고.
절대 다수가 저렇진 않지. 절대 다수는 이제 조용히 보는 편이고 뭐 댓글도 많이 안 달고 그냥 조용히 눈팅하는 편이 많아. 방송도 그렇잖아. 그런 애들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입장에 짜증이 난다 이거지. 아 모르겠다. 도끼가 차올랐다 지금. 도끼가 차올랐고 이 도끼가 차올랐을 때가 딱 일요일이야. 월요일 화요일 쉬면은 또 나름대로 좀 순환이 돼갖고 오겠지.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도끼가 오지게 차올랐는데 월요일 화요일 딱 쉬면서 인류에 충족시키고 오고 다시 다음주 수요일 수요일부터 내가 방송이 뭐 나쁜 것만은 아닌데 내가 요즘 예민한 거는 저런 사람들의 저런 말투 저런 태도 때문에 열이 좀 짜증이 난다는 거지. 직업병 같은 거지. 직업병. 예. 사람을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요새 어디 가도 인상 찌푸려지는 댓글 많은데. 그치. 이게 근데 비단 나만이 느끼는 게 아닐걸. 여러분들도 뭐 SNS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커뮤니티가 됐건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별 정신 나간 새끼들을 많이 마주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갈 거야. 그냥 뭔가 딱 어떤 댓글을 봤는데 인류에 박살나버리는 댓글들 있잖아. 막 부정을 뿜는 새끼들. 몸에 남성 호르몬 혹은 여성 호르몬이 흐르는 게 아니라 부정 호르몬이 흐르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만 켜. 꺼버려라 그거. 이런 걸로 좀 호소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했다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켰는데 일찍 켠 김에 컨텐츠 때문에 일찍 켰거든요. 근데 이따 또 컨텐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뭔가 또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정말 깔끔하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컨텐츠 안 하고 그냥 아니 컨텐츠가 있는데 이제 시청자 참여형 컨텐츠가 있고 나 혼자서 하는 원맨쇼 컨텐츠가 있는데 나 혼자 하는 원맨쇼 컨텐츠가 시청자 참여형 컨텐츠보다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시청자 수도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지. 시청자 참여형 컨텐츠는 오늘 그 마지막 실험이야 오늘이. 뭐 먹어야겠는데.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데 국물 있는 거 먹을까? 배가 고픈데 그래 김치찌개 먹자. 김치찌개 라이프야. 예. 백채 여기 있잖아. 예. 여기다가 김치찌개 시켜라. 오랜만에 여기 먹자. 백채에다가 찌개랑 달걀, 찌개랑 계란말이랑 음료랑 주는 요 세트. 여기다가 고기 추가 한번 해갖고 시켜라.
백채김치찌개. 여기 나쁘지 않아. 국물 먹어야겠다. 백채 김치찌개. 초이스 옷이네. 목도 가라앉고. 아, 지금 이거 입은 거요? 이 옷이요? 이 옷, 이게 약간 문양 들어가 있어요.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양 들어가 있는 거. 예. 이쁘죠? 아, 이거요? 이거는 저 돌체인 가바나 거예요. 예. 좀 비싼 티셔츠입니다. 이뻐요? 감사합니다. 비싼 거라서 조금 다르긴 하죠. 예. 근데 그거 알아요? 테무예요. 내가 돌체인 가바나 그러니까 다들 속는다. 테무예요, 테무. 테무야, 테무. 뭘 그럴 줄 알아. 지랄하고 있어. 돌체인 가바나 거예요. 좀 비싸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또 괜히 또 비열하게 깎아내리는 거 봐. 오늘은 일단은 내 계획은 그래요. 오늘 내 계획은 성지의 명곡 MC 더 맥스 편을 할 거고 그 11시쯤 할 텐데 별로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접고 그냥 다른 걸 해야지. 빨리 접고 다른 거 하고 좀 자막 좀 적어놔라 랄프야. 너는 가만 보면은 그런 너는 가만 보면은 네 편의대로 자꾸 하려 그래. 뭘 하라 그러면은 안 하고 어? 그러냐 안 그러냐? 응? 잔소리를 계속 해야 된다니까. 약간 굳어졌어 랄프도. 뇌가 뇌를 박살내버려야 돼. 날 자꾸 혼쭐 내도 지가 잘나갖고 나한테 잔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콧대가 너무 높아져갖고. 아이고 배고프다. 배고파요 여러분. 근데 오슈 어제 진짜 잘 밀었다. 깔끔하게. 랄프가 올린 자료들이 되게 양질의 재밌는 것들이 많아갖고 저거를 하나하나 다 다뤄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지. 근데 어제 싹 다 밀어놔가지고 굉장히 좋았다. 이거 뭐지? 테무산 내비 사지 마세요? 아니 차가 개멀리는데 뭔데? 이 거리가
거리가 이만이 되는데. 헐. 아니 차가 개멀리는데 뭔데? 희한하다. 이건 그래픽으로 뭐 그려놓은 건가 뭐야? 네. 거리가 이만이 되는데. 간혹 차에 옵션이 없어. 간혹 차에 옵션 자체가 많이 없는데 그런 건 있어.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옵션 추가한다고 그냥 대충 유튜브에서 영상 보고 정비하고 차 뜯어가지고 내비 갖다 받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 옵션값 아껴서 알리나 테무 같은 데서 사가지고 설치하는 애들. 요즘 보니까 면허 따도 백미러 사이드 보고 주차 못하는 사람들 많던데. 저는 애초에 그 저희 사업자 명의로 계약했던 장기 렌트했던 산타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어라운드 뷰 옵션이 없어요. 그 차에는. 그래가지고 사이드 보고 지금도 GV80에 뭐 옵션이 많아. 그래가지고 깜빡이 넣었을 때 여기 카메라 나오고 여기 카메라 나오고 그냥 앞에 있는 그 계기반? 계기반에 있는 모든 것들로 다 HUD까지 해가지고 완전 최신식 전자장비야. 근데 그런 거에 의존이 잘 안 돼. 애초에 운전 습관 자체를 저 장기 렌트했던 산타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게 별로 없어. 사이드 보고 주차하는 거 엄청 쉬운데. 오늘 여자친구 차 대신 주차해 주다가 벽에 살짝 긁혔는데 자살 말리네요. 야, 주차하다가 긁어먹는 거 나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난 주차하다 긁어먹어본 적이 없음. 아니 요즘 띠띠띠띠띠띠 소리 다 나잖아. 아, 처음으로 긁어먹은 거라 당황했다고? 여자친구 표정을 자세히 봐, 그럴 때는. 자기 차 긁어먹었다고 짜증이 나 있는지 아니면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는 건지 여자친구 표정을 잘 보고 있어. 그러면 여자친구가 짜증을 많이 낸다. 그러면 걔는 네 여자가 아닌 거야. 아이고 이라샤이마세. 우리 개동스가 또 100개. 고맙다 개동스. 그러니까 나가. 크루 안 하냐는 얘기를 나한테 왜 하니. 버러지 같은 새끼들. 자기네 방송들 좀 뭔가 위태로우니까 자꾸 와가지고 뭐 씨발 방송 자기 크루네 크루 할 때 약간 좀 BJ를 졸라 소모품처럼 여기는 크루 운영하는 쓰레기 같은 방송인들도 존나 많은데 그런데 무슨 방송할 때 그렇게 크루 방송하면서 그 크루 방송이 위태로우니까 자꾸 사람들 계속 안 그래도 그 자원이 인적 자원이 한정적이고 뭐 잘하는 사람들은 싹 다 데려가고 이러는데 자꾸 거기에 자기 크루에 뭐 어떻게든지 막 모셔가려고 BJ 통해서 연락하고
시청자들 통해갖고 막 섭외하려 그러고 쪽지 오고 걔 버러지 같은 타방송 그 부산물들이 너무 짜증나 나는 진짜로. 재윤이가 또 100개 재윤이 너무 고맙다. 알아서 솔방 잘하고 있는데 그 해당 크루 방송에 팬덤이 들어와갖고 자기네들 크루 잘 되고 뭐 이럴 때는 잘 되니까 굳이 그렇게 영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 저 새끼가 그렇다고 뭐 돈 받고 와가지고 남의 방송에서 영입하는 줄 알아? 그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천둥 벌거숭이 거럼뱅이 개 쓰레기들이야. 들어와가지고 지 인생 아까운지 모르고 지 인생 아까운지 모르고 자기 주인이 좀 별풍선 좀 벌고 그러면은 와 오늘 진짜 많이 벌었다 와 이러면서 자아의탁하고. 또라이들이 많다니까 인터넷 방송 보는데. 지 인생이 없어요. 지 인생이 지 자기 개발해갖고 지가 잘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 인터넷 방송 문화가 내가 참 여기서 오래 몸을 담은 업계인이기도 하지만 가끔씩 이 인터넷 방송 문화가 이상하게 변질돼갖고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애들이 이렇게 이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현타가 온다 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런 거라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귀찮아서 머리 그냥 확 넘겨버렸어. 그래서 크루 안 하냐고 자꾸 방송 분위기 살피지 못하고 와가지고 크루 같은 거 안 하냐고 계속 이렇게 채팅치고 하는 게 귀찮아갖고 블랙했더니 부캐로 들어와가지고 어? 나를 블랙해? 감히? 열받아가지고 기어들어와갖고 어? 괜히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고. 아, 진짜 싫다. 에, 진짜 싫어. 타방송 팬덤이 너무 싫어. 타방송 팬덤이 너무 역겹고 구역질라 싫어. 어,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것도 있어. 어. 딱히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화 안 낼게요. 예. 제가 화나는 건 그거예요. 그냥 예. 가만히 조용히 방송 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꾸 건드니까 자꾸 자극시키려고 그러니까 나를 이게 이제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거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예. 아무튼 시험에 들면 안 되겠습니다. 어. 영독혀? 영독힐게. 어. 원래는 방송도 하고 일상도 보내고 하면서 요즘 평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렇게 보냈는데 그냥 토요일이랑 일요일자는 말 그대로 자 어제부터는 방송만 했네. 자고 일어나니까 방송할 시간 되니까 개연타오네. 안방에서 어둡게 해놓은 안방에서 조용히 에어컨 나오는 소리만 들리고 있다가 딱 눈 뜨면은 어 뭐야 몇 시간 나 몇 시간 잤지 핸드폰 딱 잡고 딱 잠금 풀고 몇 시인지 딱 확인해. 헐 8시 30분?
미쳤다. 와, 잠을 몇 시간 잔 거야? 오늘 아무것도 못했네. 한 시간 뒤에 또 방송하러 가야 되네. 이게 맞아? 이런 느낌? 어. 아, 잠 엄청 잤어. 그동안 못 잔 잠을 잔 거죠. 한마디로. 내일 휴방이긴 하지. 근데 그거 알아? 휴방도 할 게 없어. 낮에는 여전히 덥지. 저녁이나 뭐 어디 나갈 듯? 저녁이나 바이크 타러 나갈라나? 내일? 나 이번 주만 아니라 저번 주도 방송 열심히 달렸어. 나한테 뭔가 선물을 주고 싶네. 2주 동안 주5일제 잘 지켰잖아. 그지? 저번 주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하고, 이번 주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동안 방송하고, 이틀 딱 쉬고. 나에게 뭔가 선물 주고 싶네. 갤럭시 워치 4 이거? 어. 아, 그래서 생각해봐도 다음 주는 또 50을 또 달려야 되네. 생각해 고맙습니다. 야, 꼴 같지 않게 팬가입 하나로 가입해놓고 뭐 야라니. 진짜 예의 반말아 처먹었네 저 새끼 저거. 아까도 야 방송에 왜 이렇게 짜증내는 거야, 짜증 좀 내지마 이러더니 말투 졸라 강압적인 거 봐. 아. 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 아, 꺼져. 야, 나가. 나가 할 줄 알았지? 냅둘게, 그냥. 밥이 온 거야? 밥은 언제 온대니? 30분? 와, 그럼 30분 만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소데스까. 김치찌개 시켰어요. 김치찌개. 방음 공사 안 했어요. 방음이 좋죠. 예. 네. 방음 부스에서도 방송하는 게 아닌데 소리 지르고 노래 불러도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죠. 애초에 여기 이사 올 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 동 주민분들에게. 예. 네. 방송으로 안녕하쇼. 이번에 예. 네. 저 이사 오게 된 윤태훈이라고 하울시다. 윤태훈이라고 하울시다. 다름이 아니고 내가 좀 새벽에 시끄럽게 굴 수가 있어요. 내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예, 좀 시끄럽고 그러면 이웃 주민분들께서는 귀를 틀어 막으시고 할 일 하던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만에 하나 뭐 이런 걸로 주민신고를 한다든지 뭐 경비실에다가 따로 뭐 민원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하신 주민분들께서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기 1층에 보면은 이삿짐 그 왔으니까 저 물건 하나씩이라도 좀 내려와서들 지금 할 일 없으신 주민분들 이삿짐 좀 나르쇼 이렇게 했어요. 예.
네. 구랍니다. 그냥 방음이 잘 되는 것 뿐이었어요. 이사는 이제 다음 주, 아, 다음 주래. 내년에 가요, 내년에. 내년에 이사 가는데, 가도 뭐 저기로 가요. 바로 청라에서 바로 밑에 있는 저, 루원 시티로 갑니다. 루원 시티. 예, 루원 시티. 루원 시티 SK 리더스 뷰 아파트먼트로 가요. 예. 거기는, 여기는 지금 52평이잖아요. 거기는 34평. 예. 좀, 규모를 줄이려고 해요. 여기 너무 넓고, 노는 방이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화장실 두 개에다가, 방 세 개니까, 예. 김포 사신 적 있으세요? 네, 김포 살았죠, 예전에. 김포에 저를 보셨나요? 김포에 살았던 거 어떻게 알았음? 김포 예전에 사우동 살았는데. 제가 목포, 전주, 군산, 익산, 김포, 서울, 인천 이렇게 살았어요. 검단이랑 청라 둘 중에 어디가 더 나아요? 당연히 청라가 더 낫죠. 지금 청라 입지가 원래 송도가 첫 번째인데 송도가 퍼스트 시티인데 인천 하면은 근데 지금 청라랑 송도랑 기싸움 중이에요. 예. 청라가 호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미 수많은 호재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다 되고 완성형에 가까워지는 송도에서는 청라랑 지금 약간 기싸움 중이야. 우리가 인천의 첫 번째 도시야. 아니야. 예전에 우리가 두 번째였지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올라갈 차례야. 이러고 있는 상태. 왜냐면 송도도 청라도 뭐 지금 굉장히 호재가 많고 부동산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도시지만 이제 송도가 없는 게 청라에게는 있거든. 그게 뭐냐면 이제 서울이랑 굉장히 가깝다라는 그 입지가 위치 조건이 송도에서 서울 갈 때는 좀 서울이랑 조금 멀어. 근데 청라는 좀 더 가까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어떤 청라를 더 좋게 쳐주는 사람들도 좀 있다라는 거지. 말씀드린 검단 같은 경우는 뭐 검단에 뭐가 있어요, 대체? 제가 검단도 살아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검단 뭐 없어요. 검단 먹자 골목밖에 뭐가 있어 거기에 대체? 검단은 너무나도 조그만 동네예요. 동네야 동네. 거기는 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 검단 신도시 해가지고 뭐 하는데 사실상 검단은 김포랑 가까운 거? 뭐 그거 말고. 근데 김포에 뭐가 있어? 예. 검단은 저렴한 거 말고 뭐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검단 사느니 부평 살아요. 진짜로. 예. 그만큼 검단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마전지구랑 붙어있고 검단은 볼 게 없죠. 갈 곳도 아니고.
여러 지역을 사셨는데 인천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인터뷰하듯이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기자 행세를 하세요, 다들? 팬가입들 안 하시고? 염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고, 겸손하지 않으면, 예? 염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염치가 없군요. 예. 뭐 좋게 하나하나 채팅 싹 다 그냥 무슨 학고방 마냥 다 읽어드리니까 내가 니들의 친구 같습니까? 팬가입이라도 처하고 얘기하세요. 염치 없는 새끼들아. 참 싸가지들이 없네. 잘해줘서는 안 돼. 이래서 몇 개 읽어줬더니 환장하고 물어보네. 빵키 뭐지? 아, 우리 개동스가 100개. 우리 개동스 너무 고맙다. 개동스 너무 고마워. 아이고, 우리 구경잼님도. 그래요, 팬가입들을 하세요. 그럼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 엠맥? 엠맥 노래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엠맥 그 성지의 명곡이라고, 예, 노래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앨범에 있는 모든 곡들을 다 하는 그런 저기라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본인이 하고 싶은 노래로 하는 거예요. 예. 구경잼님 100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무위키 병역 일병전역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병전역입니다. 예. 아니, 의병 전역했죠. 허리 다쳐가지고. 야, 씨발, 자꾸 계속 물어봐. 오늘 인터뷰가, 오늘 인터뷰가 너무 많다. 먹방 today here we go. Okay, let's do this. 딜리버리. 20 minute. 예. 20 minute delivery order. 딜리버리 메뉴 is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is very famous Korean food. Soul food. Korean 김치 plus soup. 김치 soup. 아이 라이크 김치. 유 오더 FUC 김치 찌개. 예. 오케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김치 찌개. This menu is very fucking delicious. Very famous Korean food.
오케이. 우리 밥 달려오긴 하는데 현미 드실 거세요? 응? 현미 드실 거세요? 주세요. 밥상이네 이거. 밥은 안 왔지. 네. 밥은 어 밥은 저 먹는 게 낫지. This is rap 뻑뻑이. 이건 거기다 올렸나 보라. 이건 거예요? 김도 좀 줘라 김. 아까 좀 작은 거 드릴까요? 김도 좀 줘 김. 김이랑 그 참치 통조림. 김이랑 참치 통조림. 와우. 맛있다. 밥 먹었으면 밥 먹어. 어? 어. 배고파리고. 퍼가지고 네, 말아, 각자 말아 각자 저기에 먹으면 되지. 아니 그냥 여기 앉아서 같이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먹을 거 좀 떠가지고 이거 좁, 이거 말고 이거 이런 거를 좀 갖고 와라. 좁잖아요. 아이 좀 저 이것도 가져가고 좀 어느 정도 국물을 담을 수 있는 거 갖고 와. 제발 좀 정상적으로 살자. 답답하네. 아이 정말. 어. 아니 식기 고르는 거 봐. 진짜 아 개 짜증나 진짜로. 거기 드세요. 아 국물이, 일부러 저래. 일부러 저런다니까. 국물이 보여야 될까? 뭐라고 하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청자분들이 국물을 봐야 될 거야. 대가를. 저 새끼도 애지간히 폐급이네. 그지 개 폐급이야 진짜로. 그냥 먹지 뭐. 에. 그게 맞지.
아 고집봐 그냥 진짜 싸대기 개마렵네. 아 누가 먹다 남은 국물을 보고 싶어 하겠어 라디야. 그것도 가풀 섞인 걸. 넘어가 그냥. 에휴. 밥 까서 줘 까서. 무겁지 여러분들. 이게 뭘 좋아 보여. 졸라 그릇 무게만 해도 진짜 한 300g, 400g 되겠구만. 진정이 일부러 방송 썸네일 잡아주잖아. 맛이 있어. 맛이 있어. 케첩 다 발라져 있는 거야. 나 이거 새 옷인데 괜찮겠지? 코토님 왜 자꾸 밤에 식사를 하세요? 야식이 몸에 안 좋다던데. 저 미친 새끼는 파리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어? 막 새벽에 막 무슨 경기고 그러면은 아 파리는 왜 자꾸 새벽에 경기를 해? 이 지랄한 것 같은 새끼네. 다르잖아 시차가 니들이랑. 아침이에요 지금. 난 지금 아침에 아침. 아침 식사. 나한텐 지금이 아침 8시야. 좋긴 하다 이거 유식이 좀. 아니 들고 먹으면 내가 옆으로 더 갈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응 더 와 일로. 밥만 딱 들어서 일본인처럼 먹어. 예. 아 쩝쩝거려. 오케이. 거울 치료 한번 시켜주려고 그랬더니 거울 치료래. 예. 제가 조금만 더 성격이 더러웠으면 아마 이거 형한테 바로 엎었을 텐데. 안심을 하셔야겠다. 오케이. 고마워. 예. 고마워. 날 때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아니 씨. 아니 개구리는 분양 반쪽이 없어. 거울 치료 해준 거였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밥 먹을 때 무슨 치료를 하시는 거죠?
아니 들썩이는 게 좋나 보다. 통조림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다 최고. 이건 한 지 1년 넘었잖아. 통조림 한 몇 년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좀비 장르에도 통조림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통조림 진짜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웃긴 건 참치 맛있어. 맛있죠. 난 가끔씩 그냥 그 김에다가 참치에다가 그냥 김치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단촐하게 먹어도 개 맛있던데. 옛날 20대 때 자취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들. 난 이 자막을 좀 바꿔놓을게요. 메뉴로 물어보지 모르는 게잖아. 너무 맛있어. 옷이 좀 새 거라서 조금 약간 조심스럽네. 김치찌개 먹을 때. 아,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은. 야, 자꾸 바람 때문에 날아가. 됐어. 아니 이거 돌체앤가바나 거예요. 문양 있어요. 문양 네모나게 이렇게 명품 문양. 이쁘죠? 자 봐. 오 이러잖아. 그러니까. 사실 테무에 테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간 그 실험이라니까 실험. 사회 실험. 다음에 진짜 비싼 옷 하나 입고 거기다가 옷 뭐예요 물어보면은 태무 거예요 이래야지. 믿을걸요. 청라살아요? 김치찌개? 어디 거냐고? 진짜 정없다. 청라가 부자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유 있는 동네인데 씨바 팬가입도 안 하고 저거 처음으로 보는 거 존나 역겹네. 한 개 정도 쏘시면은 팬가입이라도 하고 좀 물어보고는 얼마나 좋아. 아 이거 메뉴 그거 하나 알려준다고 더럽게 징징 더럽게 찡찡거리네.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또 일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백채 김치찌개에다 시켜서 먹은 거. 고기 추가해가지고. 정말 고시원 없음. 단가가 안 맞지. 그 임대료가 있는데. 그죠. 고시원이 그 싼 맛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근데. 그지? 질문 존나 많지.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지 않는 모습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 올라가면 인성 더럽다는 소리 듣는다니까.
근데 웃긴 게 자기 방송 채팅창 잘 안 올라오고 자기한테 막 질문해 주기를 바라는 방송인들도 진짜 많아. 나한테 막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어, 뭐 옷은 어디 거예요? 뭐 지금 드시는 거 뭐예요? 이거 맛있던데 드셔보셨어요? 하면서 계속 무수히 많은 그 역행방 특유의 그 질문 공세들 이런 게 있으면은 너무 그걸로 막 충족을 만족감을 받으면서 충족을 막 채운대. 그걸로 자존감을. 근데 나는 질문 하나하나 들어오면은 아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아 씨발 졸라 말 많네. 그딴 게 왜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런 관심이 싫은 거지. 나에게 관심 가는 건 싫어. 어 뭔지 알겠지. 이거 밥 먹고 이제 좀 한 11시면 해야죠. 채팅에 정답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채팅해라 저런 채팅해라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냥 다만 그냥 그 방송에 흐르는 어떤 그 기류? 그냥 그 정서를 좀 파악하면 좀 좋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랄은 하지만 뭐 강퇴는 안 하잖아. 질문 많이 한다고. 맞죠. 그건 이제 성격이 존나 꼬인 거고. 강퇴는 안 하잖아. 영도는 제가 좀만 이따 볼게요. 밥 다 먹고. 밥 다 먹고 보겠습니다. 아 근데 나 진짜 2주 동안 열심히 했다. 주 5일째 그대로 채우면서 일 열심히 했어. 2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 방송 쉬는 휴방날 뭔가 나에게 선물을 줘야겠다. 상을 주겠다. 뭔가요? 먹을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다. 내일 혹시 시간적으로 여유 많이 나시는 코순이 분 계신가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노래하는 코트로 맞다. 내일 그 영화 개봉하잖아. 그거. 어제 말해줬던 거. 이름 뭐였죠? 뭐였지 여러분들? 수요일 날 개봉하는 거. 9월 11일 날 개봉하는 거. 아, 11일이야 개봉이? 9월 11일 날. 베테랑은 13일이고. 베테랑 스피크 노 이블 그거 9일 아닌가? 9월 11일. 11일이야? 응, 9월 11일 수요일 날이었고 베테랑이 13일. 아, 9월 9일은 그거다. 그 스페이스 마린 2 그 게임 저기 나오는 날. 머릿속에 뭐라도 도파민 채울 만한 게 있으면은 그 날짜를 항상 기억해. 스팀에 재밌는 게임 이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게임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날짜들은 게임이 출시되는 날짜, 영화 재밌는 볼만한 게 나오는 날짜, 재밌는 OTT가 나오는 날짜 뭐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지. 심심할 때 대비해서. 캘린더에다 해놓는 짓거리는 진짜 바보야. 별것도 아닌 거를 캘린더에다 메모한다? 푸바오 나오는 영화는 안녕 할부지는 나도 보고 싶긴 한데 약간 여초픽 아니야? 여초픽?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밥 하나만 더 데워줘라. 아 뭔가 한국 공기는 좀 뭔가 부족해. 몇 그램이야 이거?
작아요 이거보다. 어 이거 이거 한 100 몇십 그램이야. 두 공기는 때려야지. 그것도 현미 100% 현미밥인데. 어 두 개는 때려야지. 나 약 먹어야 돼. 비타민. 종합 비타민 드세요 남자분들. 얼라이브. 이거 한 알이 하루를 다르게 해줘. 밥 먹다가 비타민 꼭 드시고 빈속엔 드시지 마시고. 속 쓰리니까. 원래 비타민은 밥 먹다가 먹어야 돼. 식사하다가. 그래야 흡수율이 좋아. 어. 종합 비타민은 꼭 드세요. 건강하시려면. 김 하나만 더. 김이랑 같이 갖다 드릴게요. 어, 김에다 싸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콜라 적어도 먹어라. 고맙습니다. 쿠팡값 감사합니다. 넌 한 공기만으로 되니? 네? 어. 저 뭐 먹었어요. 어? 저 핫도그를 먹어버렸어요. 밥 먹기 전에 뭐 먹었구나. 네. 야, 수저 안 맞대고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떠서 먹으니까. 이거 그냥 갖다 놔라 이제. 나 이거 다 떴어 이제. 어. 근데 여기 침이 안 섞인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부패를 조금 저걸 막을 수가 있어. 그렇지. 김이 너무 바스락거리네. 이들 입에 넣으면 엄청 튀네. 싸서 먹어야겠다.
오랜만에 찌개 먹으니까 너무 좋다. 저도 오늘까지만 방송하면 내일 휴방이죠. 내일은 저녁에 그냥 바이크나 타러 나가야겠다. 그렇게 또 휴방을 보내야지.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타네. 날씨 풀리고 나서 타는 시간이 너무 늦긴 해. 저녁 9시에 타니까. 저녁 9시, 10시. 그때 나가서 새벽 4시에 들어와. 보니까 좀 어둡긴 한데 그래도 밤이 훨씬 더 나. 밤이 차가 없으니까. 새벽 시간대 시외로 나가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차가 아예 없어. 진짜로 막 20분 동안 차를 못 본 경우도 있었어. 그 정도로 차가 없어. 개꿀이지. 나 딱 한 그릇 밥 먹는다. 된장찌개를 좋아해 물결표, 김치찌개를 좋아해 물결표. 두 그릇은 좀 빡세고 한 그릇이면 딱 좋아. 고기는 다 먹어야지.
잠깐만. 김 하나 남은 거 좀 열받는데. 뭐 한 장에 한 장에 두 장이었네. 이럴 때는 햄버거로 만들어요. 어. 끝. 그 목에 있는 것도 조금 빼주시고. I'm done. I'm done. 그렇죠. I'm done. 바닥에 김 흘렀어요.